뭐라고? 요즘에 다른 곳에서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저 보험한테 도와달라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치아보험은 보험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상 청구가 중요하다고요. 보상 청구.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자, 요즘에 치아보험, 특히 뭐 자극적인 홈쇼핑이나 아니면 SNS, 아니면 지인 설계사분들 통해서 치아보험 보통 되게 그렇게 많이 가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치아보험을 정확하게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어떤 질병명을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혹은 조사가 나왔을 때 손해상사죠 아니면 서베이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저 보호망처럼 꼼꼼하게 설명해줄 설계사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간혹가다 많이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치아보험 청구 시에 분쟁의 소지 그리고 민원 발생률이 가파르게 요즘에 정말 보험금 안 주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K08이죠. 잔존 측은 뭐 씻다가 부러졌을 경우 그래서 뿌리만 남았을 경우 혹은 정말로 잇몸병이나 충치가 심해져가지고 부러져서 뿌리만 아니면 잔존 측은 말 그대로 K08로 진단받을 확률 매우 높다는 거죠. 저 보호막이 예전에 많이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K08 잔존 측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K08로 진단받으면 당연히 보험금을 못 받아요. 하지만 반대로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치수염, K05 잇몸질환 이러한 진단명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잔존 측은 K08 안녕 걔가 의사선생님한테 K08 써주지 말고 K02나 04, 05 코드로 써달라고 하면 보험금을 주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엑스레이 사진상 아니 육안으로 봤을 때는 K08 잔존 측은이 딱 맞구만 다른 질병 코드 의사선생님께서 K02나 04, 05 코드 써줘도 진짜 개 무시하고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 보호망한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잔존 측은 K08이 많지만 K02, 04, 05 코드를 받았거나 아니면 보상하지 않는 K08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K02, 04, 05 이런 코드를 같이 받았는데 다른 몇 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나오지만 정말 보험금이 안 나오고 있는 100% 조사가 나가서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M손해보험사나 H 호랑나비 네 이런 몇 군데서는 정말 끈질기게 보험금을 안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님 정말 도와주세요. 일단 제가 일정에 뭐 사례비를 드릴게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때 보험왕님한테 가입할게요. 아니면 소개 많이 시켜드릴게요. 절대 그렇게 안 하셔도 저 보험왕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보상을 받는 코드죠. K02, 04, 05 코드를 써줬는데 너희들 왜 보험금을 안 주냐. X상으로는 뿌리밖에 안 남아있거나 육안상으로는 뭐 절반 이하로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 측은에 해당이 됐다 할지라도 주치의이죠.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요런 코드를 써줬는데 왜 너네들은 보험금을 안 주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국민신문고 요런 데도 클레임을 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 나랑 같이 보험사 서베이 아니면 조사하는 사람 나랑 같이 병원에 가서 한번 의사 선생님 소견서를 한번 내가 받아볼게. 일단은 K08이 육안으로 맞지만 K08 전에 질병 코드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받는 코드 썼는데 왜 너희들이 안 주냐. 그러면 보험사에서 거의 합의한 식으로 3, 4개 정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50%나 80%는 우리가 줄 테니까 20% 정도는 너네가 감수하고 그냥 손해보셔라. 이렇게 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대부분 많은 보험사들은 같은 코드를 그냥 K08과 K02를 같이 써주던가 K08을 안 써주고 물론 엑셀상에는 당연히 K08 육안으로 보이겠지만 하지만 K02나 04, 05 코드를 써주는 의사 선생님의 어떠한 진단명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100%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K08은 당연히 보험회사가 안 주려고 K08인 거 맞지만, 하지만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K08인지 잔존 측은, 아니면 직접적인 원인이 정말로 충치나 잇몸병이나 치수염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의사 선생님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던가 손사나 아니면 서베이죠, 위임장을 써주다 보면 본인 혼자 보험회사에서 가면 나중에 난리 법석을 쳐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귀찮으니까 K08로 써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절대 위임장을 써주되 한두 장만 써주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같이 가던가 아니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제출하겠다, 요런 식으로 잘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정말 안 된다고 하면 뭐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거시는 게 가장 확실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태도가 또 180도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K08이 아니고 K0이나 04, 05 코드를 써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잔존 측에서 끝까지 보험금을 안 주는 회사들이 간혹 몇 군데가 있는데요. 물론 처음에 알았으면 그런 회사 피해서 가입을 하셨겠죠. 지금이라도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회사로 가입을 좀 추천해드리진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이왕 가입을 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소비자, 계약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K08, 물론 보상을 못 받는 코드지만 K0이나 04, 05 이런 코드를 같이 받던가, 아니면 저 보호망이 그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잔존 치근으로 발치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존에 뭐 잇몸병이나 아니면 S코드죠, 상해로 인해서 아니면 충치가 정말로 심해서 발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면 보험금 맞는데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